안녕하세요. 오늘은 경남 산천군 황매산 자락에 버려져 있는 폐농막과 전원주택을 탐방하러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산 골짜기골짜기 전원주택을 지어놨는데 버려져서 방치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 위에도 지금 엄청나게 넓은 면적에 농막도 보이고 전원주택도 보이는데, 와, 이거 완전 농사도 안 짓고 풀밭이 됐죠, 풀밭. 와, 완전 개망초 밭이 됐네요. 개망초 꽃이 여름에 확 핍니다. 와, 여기 큰 물통도 갖다 놓고 황토방으로 집을 지었는데, 사람이 없어요. 예, 주차를 이쪽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시멘트 있는 데가 주차장인 것 같은데, 차가 없습니다. 차도 없고, 지금 건물 내부에 보니까 불도 꺼져 있어요. 야, 이렇게 잘 지어 놓고, 이게 차가 왔다 갔다 했으면 흔적이 있는데, 흔적이 아예 없는데, 지금 뭐 완전히 풀밭이지 않습니까, 보면은. 어이구야. 그래도 지금 저기 수북은 꽃이 또 피었네요. 야, 이 아까운 이 멋진 자리, 야, 터가 꽤 넓습니다. 한 500평 정도는 충분히 넘을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큰 이런 멋진 전원주택을 지금 자물쇠로 잠겨져 있네요. 나중에 건물도 한번 보겠습니다. 저 위에는 석축도 이렇게 쌓아놓고 농막도 이렇게 갖다 놨네요. 농막하고 원두막 이렇게 있는데, 텅텅 비어 있습니다. 와, 여기 밤에 혼자 오면 좀 무섭겠네요. 와, 여기 잔디밭도 엄청 크게 잔디밭만 해도 한 200평 되겠네요. 와, 이게 뭐 축구장인데? 축구장이고, 저기도 건물이 또 하나 있네요. 이게 한 집인가? 와, 저기 보니까 돌 하루방도 있고, 나무 밑에. 예, 돌 하루방 저기 보이죠? 와, 이런 큰 땅을, 예, 지금 거의 버리고 폐허 상태가 거의 된것 같습니다. 예, 황토방, 이게 본체 쪽, 안체 쪽인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블루베리도 있어요. 블루베리도 묘목이 대여섯 그루가 있고, 야, 수국이 참 이쁘네. 수국이 지금 다 질, 평지 쪽에는 다 지는데, 여기는 조금 해발이 높아가지고, 수국이, 예, 이제 이렇게 활짝 다 피었네요. 야, 여기도 지금 마당 앞이 수풀로 가득 찼습니다. 예, 관리를 안 하고 한 1년, 2년 이렇게 방치하다 보면은 이 잡초가 장악을 합니다, 이렇게. 이 가스통도 있고, 예, 한옥 스타일로 황토방으로, 황토 몰타르를 해가지고, 저기 무늬 보니까 황토 벽돌로 해가지고 마감을 황토 몰타르로 했네요. 야, 이런 멋진 황토집을 지어놓고, 예, 지금 자물쇠로 잠궈놨습니다. 야, 쌍절곤도 있네. 야, 운동도 좀 하시는 모양이다. 이 집이 빈지가 제법 몇년 정도는 된것 같은데, 잔디밭은 또 생각보다 또 깨끗하게 돼 있네요. 여기 본체 옆에 또 별채도 하나 있는데, 여기도 똑같은 디자인으로 이렇게 지어놨습니다. 저 집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집을 지어놨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 자물쇠로 잠궈놨네요. 예. 집 사이즈도 똑같고 디자인도 똑같이 해서, 예, 쌍둥이 황토방을 지어놨습니다. 여기 막 마루에 지금 막 덩굴이 막 틈새로 올라가고 이러네. 여기는 비닐하우스하고 평상이 놓여져 있고,
와, 여기 원두막을 또 크게 만들어 놨네요. 이게 펜션인가? 펜션이라는 간판이 없었어요. 펜션이면은 무슨 펜션이라는 간판이 있어야 되는데, 예, 여기 원두막도, 예, 바베큐 파티 할 수 있게 그렇게 두 개를 딱 연결을 해 놨네요. 밑에 지금 물소리 들리시죠? 바로 옆에 계곡이 있거든요. 계곡 있고 여기 바베큐, 예, 할 수 있는 부위 통이 있고. 야, 여기 계곡 진짜 멋지다. 한번 볼게요. 예, 보이시죠? 예, 지금 계곡물이 찰찰찰찰찰찰 흘러내립니다. 야, 이제 비도 오고 하니까 이제 여기 물놀이하고 참 괜찮은 곳인데, 아, 참 안타깝네요. 이렇게 방치가 되고 있다는 게. 두 집을 이렇게 지어 놓은 게 아마 펜션은 아니거든요. 펜션이면 여기 오는 뭐 간판이라도 하나 있어야 되는데 펜션도 아니고 아는 친구끼리 두 개 집을 지어서 한 집씩 이렇게 나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문을 보니까 상당히 오래됐어요. 한 10년 최소한 넘은 것 같은데, 집 지은 지가 10년이 아니죠. 한 20년은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멋진 넓은 터에, 아, 이렇게 잡초만 무성하게 있고, 지금 잔디밭도 관리를 안 해서 잡초가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아, 이 참. 이런 거 캠핑장이라도 하면은 될 건데, 예, 안타깝습니다. 여기 운동장 옆에 있는 건물인데, 아, 여기도, 뭐지 이게? 와, 소주병, 맥주병, 막, 와, 엄청나네요. 저기 또 대형 냉장고도 있고, 가든을 했나? 근데 가든을 했으면은 들어오는 입간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예. 야, 여기 보면 옛날 또 농기구들 이렇게, 와, 저기 보이시죠? 예, 지게, 그 풀 담을 때 쓰는 거. 이름을 제가 기억이 안 나네. 예, 쌀이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이런 바구니도 있고 가래도 있고, 가래는 기억이 납니다. 저 삽처럼 나무로 만들어 가지고 벼 말릴 때, 예, 이걸 골 타고 이렇게 하죠. 아, 이런 게 정말 저거 오래된 건데 여기 와서 또 보네요. 야, 이 넓은 잔디밭을 멋지게 만들어 놓고, 예, 지금 텅텅 빈 이런 벼가 됐습니다. 이 뭐지, 가든도 아니고 펜션도 아니고 참 애매합니다. 이렇게 버려진, 아이고, 아까운 황토집이 또 여기에 있네요. 방금 본 폐전원주택 바로 아래에 이렇게 버려진 또 농막이 있습니다. 터가 상당히 넓어 보입니다. 언뜻 봐도 200평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지금, 예, 주말 농장이 완전히 수풀로 돼가지고 지금 저 작은 농막이, 예, 완전히 수풀에 파묻혀 있습니다. 야, 제가 한번 들어가 보려니까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지금 갈대가 사람 키 높이만큼 커가지고 도저히 입구 쪽에서, 예, 진입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지금 가운데 보면은 나무도 크게 자라가지고 있고 이 200평 넓은 주말 농장 텃밭이, 예, 완전히 수풀로, 예, 점령을 당했습니다. 야,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렇게 작은, 예, 앙증맞은 농막 지어놓고, 예, 주인은 안 오는 것 같습니다. 요 뒤에 논 위에 보면은 또 새 전원주택을 저렇게 지어놨습니다. 문전옥답이라고 하죠. 전원주택이나 세컨하우스 농막도, 예, 자기가 사는 집하고 어느 정도 가까워야 자주 와서 돌보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 아까 본 영상처럼 저렇게 방치돼서 버려지게 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고 다음에 또 새로운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